반갑습니다. 박 팀장입니다. 오늘 4월 2일자 여러분들과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제자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큰폭 상승해 주었지만 오늘 주가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목표가를 어디까지 바라보실 수 있고 어떤 호재들이 남아 있는지 모두 이야기드릴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지금 오늘의 주가 하락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다 먼저 이야기 드리겠고요. 제가 기사 몇 가지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AI 암 진단, MS,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의료용 AI 관련 산업 자체가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최근에 이 의료 인구 부족으로 인해서 정부와 의료진 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도 이런 부분을 AI로 앞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아 데이터가 호재거리가 너무나도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음봉이 나온 부분은 여기 보시게 된다면 작년 9월달 만들어두었던 부담스러운 매물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소화해 나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여기 보이시는 27,000원대 이 가격대를 잘 지켜주고 지지받아주냐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모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절대 말로만 드리는 게 차트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이야기 드리는 게 절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함께 알려드리고 있는 이 단기 스윙 종목, 모아 데이터는 최근에 매수를 진행해서 3,000원까지 목표가를 잡고 갔던 이미 수익을 내고 나왔던 종목입니다.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3,000원 위에 매물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작용하는 자리라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이 물량들의 저점 구간인 3,000원 구간까지 주가가 올라가게 되었을 때 강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3월 말 이렇게 매수 사인 드렸을 때도 3,000원을 목표가로 잡고 드린 거고요. 다만 단기적인 목표가를 3,000원으로 드린 거지 아직까지 상승이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모아 데이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현재 고점에서 매수하셨던 분들, 이렇게 작년 3,000원 위에서 매수하셨던 분들은 여기 2,700원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되었을 때 저점에서 다시 한번 평단가를 낮출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도 저점, 이 눌림 구간에서 매수할 수 있는 중요 가격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2,700원 부근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아주는지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모아 데이터,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2분기까지 예상 매출뿐만 아니라 중요한 핵심 계약 일정들 제가 모두 확인을 해두었고요. 4월달에 발표가 될 중요 공시까지 체크를 해두었습니다. 연달아 터질 이 기사 내용들까지 체크를 모두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제가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제가 매일같이 8시 반부터 8시 30분부터 유튜브 라이브 키고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아 데이터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제가 매일같이 장전부터 방송 켜가지고 어제장 종료 이후부터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새로 나왔고 여러분들이 이런 거래 대금에 대해서 지금 만들어진 이 차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전부 알려드리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대응에 대해서 제가 막연히 앞으로 이 3,500원 뚫고 올라갈 수 있다고 이야기 드린다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이 3,500원 뚫고 올라가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어떤 돌발적인 호재나 악재가 끼냐에 따라서 시간이 단축되거나 오히려 이 3,500원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을 언제든지 물어보실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각 증권사별로 세력들의 물량, 이 세력들의 물량에 대한 추정치를 확인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추정치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증권사 통해서 모두 취합해서 평균을 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질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수급에 대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실지 미리 정리를 해두었고요. 지금 모아 데이터에 대해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모아 데이터라고 적어 보내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 보고서 알려드릴 거고요. 함께 보내드리는 유튜브 라이브 링크, 이 유튜브 라이브 링크도 들어오셔가지고 실제로 모아 데이터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과 소통하시면서 저랑도 소통을 하시면서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주시고 답변을 받아 가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다른 분들에게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소통하면서 마음 편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부터 이 모아 데이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히 대세상승 나올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3,500원을 뚫어주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도 명심을 하셔야 되고요. 이 3,500원 뚫어줄 때까지 막연히 이 모아 데이터만 가지고 기다릴 수가 없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종목, 이번에 수익을 낼수 있는 5월달에 기사 나오기 시작하면 최소 7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핵심 재료를 가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서 뒤편에 모두 적어두었습니다. 올해 세력들이 매집한 물량 추정치가 올해 최대 물량을 매집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회사를 통해서 2조대에 달하는 초대형 IPO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기업, 이 자동차 부품주로서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종목인데, 재무제표를 보시게 된다면 유보율이 13,000%에 달합니다. 이렇게 확보된 현금을 토대로 신사업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이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아져 있고요. 매출액 증가율이 작년 대비 200% 넘게 증가한, 확실히 이렇게 주가가 반등해 주면서 지금 다시 한번 눌림을 만들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저점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 핵심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적어 두었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실 때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이렇게 느끼신 분들 혼자서 고민하실 필요 절대 없고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알아두시고 실제로 계좌에 수익을 찍어가는 경험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제가 단순히 이렇게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최근에 수익을 어떻게 내드렸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는 이 스윙 종목들, 악영제 제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보내드렸는지도 3월 4일 가장 최근에 제가 알려드렸던 이 HLB 제약, 매수가 2만 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4만 원까지 보고 갔던 종목이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3월 4일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난 이후에 보시게 된다면 이 3일 동안 충분히 2만 원 이하의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여유 있게 있었다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이렇게 매수한 이후 제가 알려드렸던 목표가인 4만 원까지 도달했기 때문에 50% 물량 매도한 이후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32,500원 이 구간에서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아직까지 재료 소멸이 아닌 시점이기 때문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면서 제가 끝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2월 26일에 알려드렸던 이 엑시콘, 매수가 17,500원 이하, 목표가는 3만 원까지 가지고 갔던 종목입니다. 제가 언제 보내드렸는지 이 시간도 확인되실 거고요. 231분,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보내드렸죠.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제가 알려드렸던 2월 26일 이후에 여유 있게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길게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저희가 17,500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목표가 3만 원까지 도달 이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25,000원 위에서는 주가 반등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만약에 깨지더라도,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 22,500원 위에서는 반등해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목표가인 3만 원에서 50% 물량을 매도하고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제가 말해드린 것처럼 이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구간이 깨어지지만 않는다면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홀딩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노려본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드디어 이렇게 신고가 갱신해주면서 주가 반등해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던 이 한국 BNC, 2월 16일에 제가 장 전에 229분에게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4,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8,000원까지 목표가 보고 간다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더라도 제가 알려드린 2월 16일 이후에 4,000원 이하에 여유 있게 매수가 가능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목표가였던 8,000원까지 도달한 이후 50% 물량은 역시나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료 소멸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더라도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6,500원 지지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 6,500원까지는 기다려보면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제가 대응해 드린다고 이야기 드렸죠.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확실히 매도가 마무리될 때까지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하심에 있어서 어려운 게 전혀 없으실 거고요.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다거나 내가 사기만 하면 떨어지고 내가 팔기만 하면 올라간다 느끼셨던 분들, 지금부터 혼자 고민하실 필요 너무 없습니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제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박 팀장이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이렇게 다 챙겨드릴 거고요.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8시 반부터 함께 소통하면서 이야기 드릴 겁니다.
제가 매매하면서 13년 동안 매매하면서 쌓여 있었던 노하우들, 기법에 대해서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배워가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종목들과 기법들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에 실제로 수익을 찍어가는 이 경험 꼭 놓치지 않고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